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김상민 전문가입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또 하게 되었고요. 금요일이라서 VIP 단기 VIP 무료 추천주 종목 누적 합산 수익률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5월 17일부터 조금 바쁘게 달려왔죠. 바쁘게 달려왔고 단기적인 수익률 단기적인 수익률 지금 보시면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 144.5% 이렇게 좀 달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7월 첫째 주 관련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JMK임즈 5.19%에 대한 수익 드릴 수 있었는데 요거 어떻게 좀 김상민 전문가님께서 어떤 관심으로 조금 좀 추천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YJM 게임즈는 뭐 게임 관련 주로도 엮이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로도 엮였죠. 엮여 있죠. 네. 지금 뭐 지금 VR 게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뭐 다양한 게임을 이제 론칭을 시작으로 뭐 삼국지 블랙 라벨, 뭐 트리플 S, 삼국지 인사이드 뭐 요런 이제 모바일 게임들을 뭐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네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좀어 기술 어 기술적 지표로서 조금 어떤 걸 보고 들어갔냐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을 투자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7월 한 첫째 주, 둘째 주에 들어갔었는데 이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전에 한 일주일 동안에 대한 이런 외인들의 수급을 보고서 들어갔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5.19%에 대한 수익 드릴 수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전날 사서 그 다음날 바로 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6일 LG전자에 대해서 김상민 전문가님께서 조금 어떤 견해를 갖고 추천하셨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었고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었고,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죠.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현재 빠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또 이제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이제 LG 마그나 이제 파워트레인 출범이 했죠. 출범했고, 이제 요걸 토대로 이제 LG는 이제 미래, 이제 전장 사업에 좀 뛰어들면서 미래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 갖고 좀 중추적인 역할을 좀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C 사업부를 이제 철수시키면서 이제 BS 사업부라고 하죠. VS예요.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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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죠. 이제 네. 전장 사업을 이제 LG 마그나와의 어떤 그 합작 법인을 통해서 좀 강화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다시 한번 또 애플과의 어떤 협업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 조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대감으로 먹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G 전자 이렇게 대형주로 한번 저희 주주님들이나 회원님들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형주로 12.29% 정도 수익을 인생에서 한번 정도는 드셨다라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분할 매수로 좀 나갔었죠. 분할 매수로 나가가지고 이쯤 돼가지고 이제 12%대로 짧게 먹는 21선 돌파 매매 그리고 외인 기간에 양매수 종목으로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받쳐주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수익이 잘 내고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풍제지 보겠습니다. 영풍제지. 영풍제지는 제가 이제 제지 쪽을 좀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풍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골판지 업체죠. 골판지 업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장지 그리고 쿠팡에서 쿠팡 관련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예전에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 관련주로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그런 시그널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조금 내려왔긴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거래량이 안 터져서 세력이 어느 정도 돈을 썼는데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과연 은봉으로 한 번에 나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서 단기적으로 한 8.49%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단기간에 갑자기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25%까지 올라갔어요. 25%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매도를 정확하게 마친다라는 거는 최고 이제 신의 영역이고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저의 임무다. 그 저희 팀의 임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엔텍 되겠습니다. 나노엔텍 어떻게 김상민 전문가님 요거 어떻게 진단 키트 관련주 아닌가요? 예, 나노엔텍은 이제 SK텔레콤의 자회사죠. 자회사고 이제 진단 키트 이제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이제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항원 진단 키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3분 진단, 중환체 진단 키트가 있죠. 요게 네. 이제 최근에 식약처 수출 허가가 되면서 해외 어떤 그 요런 니즈가 좀 있습니다. 지금 왜 있냐면 이제 중환체 키트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이게 항체가 이제 생겼는지, 중화능이 생겼는지, 방어능이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3분 안에, 진단이 가능하다. 요런 쌈박한, 키트를 들고 나온 나노엔텍. 저는 좋다라고 봤었고, 지금 또 이제 진단 키트의 어떤 강세가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즉슨, 이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뭡니까? 이제 우리가 1차 코로나 유행 때 가장 높게 올랐던 부분이요. 테마가 뭐죠? 진단 예, 키트입니다. 진단 키트죠. 네. 뭐 물론 뭐 시젠부터 해갖고 여러 뭐 휴마시스, 액세스바이오 다양한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 있는데 너무 조금 그래도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갖고 이제 나노엔텍을 추천을 드린 거죠. 네, 근데 요 예. 전에는 저희가 또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EDGC 한번 먹고 나온 적 있죠, 김삼인 전문가님? 네. 네, 요 이동국 씨 아니죠? EDGC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제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이 있죠. 일정 해갖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수도권 거리 두기가 이제 시작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주들이 뭐가 있습니까? 장동현 전문가님. 네, 택배 포장도 있을 거고요. 원격 진료, 그리고 재택근무, 그리고 간편식 식품 관련주들이 있겠습니다. 간편식 식품 관련주로는 서울식품이 대장이죠? 근데 동전주라서 조금 지양해야 될것 같고요. 네네, 그 알겠습니다. 외에 그뭐 CJ 시푸드나 뭐 그런 것들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CJ 시푸드나 사조 뭐 오양 같은 뭐야? 거는 네. 그 일본 그 오염수하고 또 엮여 있어요. 그쵸? 응.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뭐 대형 포장, 뭐 한국 패키지, 그리고 뭐 지금 비트컴포트가 오늘 또 슈팅이 나왔던데 일단 좀 그거는 이제 선반영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 관련주로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것들 이게 종목이 있는데 예. 그 아이스크림 에듀 종목은 일단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AI로 이제 컴퓨터로 쉽게 플랫폼을 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을 제가 사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라고. 근데 오늘 22%까지 올라갔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면 될것뭐 일단 안 오르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YBM넷? 아이, 몰랐고. 이거 일단, 메가 MD. 아이비 김영. 너무 올랐네요. 근데 이런. 다들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여기서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해줄 만한 그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좀 이게 거리두기가 시행되긴 합니다만 이게 확진자 수가 또 다이나믹하게 또 늘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까요? 저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 캐리 서포트. 어제 하한가를 맞고, 오늘도 마이너스 11%까지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차트에서, 개인들의, 그런 울음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을까. 김삼인 전문가님, 어때요? 이 차트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꼭대기에 들어갔는데,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샀어요. 지금, 마이너스 45%면, 이거 얼마나 좀, 괜찮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들어가죠. 이거 들어가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마이너스 45%에 대한 수익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 수급이 어떻습니까? 오늘 네, 수급이요. 게이서포트. 수급 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어제랑 그저께 매도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 단기적으로 빠졌던 거를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캐리 소프트 교육 관련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집이 한 1개월, 2개월 정도 지냈던 그 자리를 다시 왔죠. 그러면 이게 매수 타점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뭐 캐리 소프트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원격 진료로는 그게 있습니다. 뭐야 그거? 알스포트? 유비케어? 아니요. 비트 컴퓨터. 비트컴퓨터랑 유비케어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알서포트, 뭐 재택근무, 뭐 링네트, 뭐 파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4일날 가장 좀 다음 주에선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겠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서 이제 통화 정책 보고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어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봉쇄 조치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수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테이퍼링이나 이런 언급들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와요. 안전자산으로 다 옮겨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파월도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FOMC의 정례 회의록에서는 일단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먼저 미리 공지를 해서 시장에 대한 이런 하락폭을 어느 정도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 부분도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서두를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용에 대한 일자리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 호텔부터 시작해서 뭐 미용실, 서비스업, 주점 전체적으로 미국의 7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업 건수, 실업 청구 건수가 전년 6월 달에 5.5%에서 지금 나왔을 때 5.9%로 또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우려 그리고 긴축에 대한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좀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소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나홍진 감독 좋아하시나요, 혹시?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나홍진 감독 굉장히 그 영화를 잘 찍는 감독으로 유명하시죠. 옛날에 그 뭡니까? 그 하정우가 편의점에서 뭐그 하정우 센 추격. 추격 아 추격자 말고 그 있잖아요. 그 뭐냐? 아, 이름 권투? 아니요. 두 글자인데. 두 글째? 어쨌든 추격자는 예전에 가장 처음 이제 만든 거고 이제 두 번째 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 영화 소세지 세트 나온 거. 소세지 세트. 하여튼 그런 그 나홍진 감독의 어떤 영화인데요. 랑종 굉장히 좀어 약간 그로테스크한
맛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고, 황해네요. 황해. 아, 예전에 이제 아까 소시지 세트 나온 게 황해고, 황해. 예, 황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람종이라는 영화가 참 기대가 돼요, 이번에. 근데 그래서 이제 하정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거의 톱스타죠. 뭐 황정민, 전지현, 뭐 이정재, 그리고 뭐 장동건, 류승범부터 시작을 해서 자, 하정우. 여기까지 하겠고요. 근데 네. 랑종 개봉하니까 쇼박스 정도 이제 우리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쇼박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보고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쇼박스가 좀 조정을 받았고 지금 한번 좀 담아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담아볼 자리가 맞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외인 기간이 조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시 그 자리를 또 다시 내려왔어요. 거래량 없이. 그러면 좀, 담아볼 만하죠. 담아볼 만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담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확인을 하고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전고점을 넘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는 아닌데 아, 예, 아, 어쨌든 예. 그런 얘기 아, 네. 아, 아 제가 치겠습니다. 어쨌든 쇼박스 네네.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뭐 플레이 엑스포 게임쇼가 또 15일 날 개최가 되는데 뭐 게임 관련주들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뭐 YJN 게임스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뭐 게임 관련주들 뭐가 있습니까? 넷마블 뭐또 뭐가 있죠? 아, 저 펄어비스.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지금 중국 판호 발급을 받아서 대장으로 조금 치고 나왔어요, 최근에. 대장으로 치고 나왔고 드래곤 플라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이거 뭐 상장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카카오 게임즈. 게임이 요즘 너무 좋긴 하고 네네. 지금 뭐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엔게임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엔게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버스의 대장주죠. 네. 메타버스의 대장주 격으로 지금 현재 치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엔게임도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 네. 조이시티도 좋죠. 조이시티. 아, 네, 조이시티. 장도연 전문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조이시티 아닌가요? 아, 김삼민 전문가님한테 추천받아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네. 어쨌든 뭐 그런 게임 관련 주들도 눈여겨 보시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티빙 드라마 소소하게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네.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스튜디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좋은 회사입니다. 한번 우리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그쵸? 지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지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장이 안 좋아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장이 안 좋아서 빠졌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장이 안 좋기도 했지만 좀 오늘 근데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네네.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좀 이제 금융 투자나 일부 기관에서 조금 매수를 해줬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휴젠, 인수 관련 재공시 예정일. 이게 언젠가요, 이게? 16일이죠. 16일인데. 16일이고 하여튼 뭐 휴젤이 보톡스 관련 주로 네, 맞아요. 유명하죠. 네. 뭐 메디톡스, 휴젤, 뭐 대웅제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톡스 관련 주가 네. 어쨌든 뭐 휴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랑 이제 휴젤 신세계가 지금 휴젤을 먹는 건가요? 네. 지금 하여튼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신세계랑 인수당하는 쪽이 오히려 좀 주가가 시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휴젤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신세계가 휴젤을 먹는데, 신세계가 훨씬 시가총액도 훨씬 크고 괜찮은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호재를 받아서, 아, 당연하죠.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기업이 이런 큰 대기업한테 인수를 대면 뭐야, 이 휴젤이라는 종목이 좋겠죠. 그런데 신세계는 사실 이걸 먹나 마나 별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일정이 있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16일 날 단기적으로 신세계 한번 반등 살짝 나오지 않을까? 실제를. 아, 휴재를 봐야 돼요. 아, 김사민 전문가님께서 휴재를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거 한번 전고점 뚫어줄지. 근데 사실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네, 그 지금 많이 예. 올라왔죠. 어쨌든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는 뭐좀 이런 언택트 관련 주들도 조금 뭐좀 눈여겨보시고 그러면 이제 언택트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이르면 뭘 봐야 될까요? 저는 콘택트 관련 주들도 이제 조금 추이를 보면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브라보 일정 및 단기 VIP 방,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